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SBS 플러스와 ENA의 인기 프로그램 나는 솔로 22기 출연자들의 얼굴 궁합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철과 정수, 영수와 영숙 커플의 궁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얼굴 궁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얼굴의 특징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성격적, 감정적, 그리고 일상 속에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호환성을 예측하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같이 살펴볼까요? 상철과 정숙의 얼굴 궁합을 분석해보면 상철은 넓은 이마와 강한 턱선을 가진 상호로 마치 단단한 성벽처럼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나타냅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은 목표에 대한 집착과 성취 의지를 상징합니다. 상철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잡고 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며 이끌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입니다. 특히 매력 포인트 엉덩이는 속궁합에서도 박력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날렵한 턱을 가진 정숙은 마치 잘 연마된 칼처럼 직접 능력과 현실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 코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상황을 잘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찾아내는데 능력이 탁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큰 입은 강한 생활력과 재물운을 반영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남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능력을 가진 여성의 커리우먼 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상철과 정숙이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을 조사하는 등 입지 조건들을 따지면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며 예상치 못하는 비용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철은 즉시 결단을 내리려 할 때에 정숙은 잠깐 여기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때로는 상철에게는 답답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정숙의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얼굴 궁합에서 나타나는 성격적 특징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숙의 얼굴 궁합을 분석을 해보면 강한 턱을 가진 영수는 결단력과 의지를 가진 상호로 이는 중요한 결단력을 내릴 때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작고 날카로운 눈은 사물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영숙은 마치 봄 햇살처럼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큰 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소통 능력을 상징하며 그녀는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고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일상 속 사례를 보면은 영수와 영숙이 주말 여행을 계획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수는 재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예산과 일정을 계획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영숙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여행을 선호합니다. 지나치게 꼼꼼한 계획이 자유로운 여행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재미있잖아.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며 영수의 계획에 약간의
변화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영숙에게는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 있지만 영숙의 활발하고 유연한 성격 덕분에 여행 자체가 더 즐겁고 생동감 있는 경험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영숙의 활발한 에너지가 영수의 신중함과 만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수의 철두철미함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반면 영숙의 밝은 성격은 그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관상학은 사람의 목소리나 생김새, 걸음걸이, 마음씨뿐만 아니라 얼굴의 특징을 통해 성격과 운명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학문이지만 모든 커플 궁합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철과 정수, 영수와 영숙의 경우 관상학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돋보이지만 실제 관계의 성공 여부는 감정적 유대감, 의사소통, 상호 존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얼굴 궁합을 분석해 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파트너의 얼굴의 특징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관상학적 분석은 흥미로운 참고 자료일 뿐 진정한 관계의 성공은 서로의 이해와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분석과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나는 솔로 22기 다른 커플들의 관상학적 특징을 통해서 또 다른 얼굴 궁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